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소유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상사 지분을 추가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자 일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늘면서 이 버핏의 행보가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CNBC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토추 상사 지분이 기존 5%에서 6.2%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버크셔 해서웨이는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이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상사주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엔화 가치가 30% 이상 급락한 데다 니케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이 일본 투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일본 엔화의 기록적인 약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관련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금융당국이 엔트그룹에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2년여간 진행해온 이 단속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 몇 개월간 이 벌금과 관련해서 엔트그룹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해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이 벌금을 공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벌금은 엔트그룹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에 따른 건데요. 이 로이터는 해당 벌금이 무산됐던 기업 공개를 부활시키는 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중국은 엔트그룹의 상장을 앞두고 핀테크 규제를 비판하면서 상장을 전격 중단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엔트그룹이 상장을 하게 되면 핀테크 관련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가 예상보다 좋은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에는 105억 9천만 달러의 매출과 이 주당 순익 1.38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가가 예상해온 매출 103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익 1.03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동일 점포의 매출은 감소했는데요. 다만 월가가 예상해온 예상치보다는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타겟의 부진한 실적과 월마트의 제품 판매 수요 감소로 이 베스트바이의 실적도 월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다만 예상과는 달리 양호한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12%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 반도체 회사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3분기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출 3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익은 2.7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월가가 예상해온 매출 3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익 2.58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회사 중에는 올해 굉장한 선방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CEO는 광범위한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주문이 이어져 오면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모든 분야의 제품에 들어가는 광범위한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12만 5천 명 이상의 많은 고객을 보유한 걸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간밤 호실적과 함께 주가도 5%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